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리포터 기지, 인질전, 인질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예고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 저장실, 2층 안방, 1층 주방, 무기고, 지하 무기고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층 저장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3층 저장실입니다. 인질의 위치는 한가운데에 존재하고요. 이 방은 특이하게 밑에 바닥은 뚫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3개 또는 4개의 리인포스, 이쪽에는 2개의 리인포스를 쓰셔야 되고요. 창문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이 다 부셔진다면은 약간 좀 상대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여기 안에서 농성을 한다기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층들도 쓰셔야 합니다. 이쪽 창문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레펠을 타고 있다면은 이쪽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레펠을 타는 사람을 잡을 수도 있고, 이외에 이쪽 두 개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충격 수류탄을 통해가지고 뚫어가지고 위에 있는 레펠을 타는 사람을 잡을 수도 있고요. 막는 거라면은 여기도 막아야 되고 여기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막는 것도 좋죠. 아니면 여기라던가. 좀 더 뚫어가지고 넓게 쓰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은 아니고, 네. 여기를 뚫는다거나, 그러니까 여기를 뚫을 때, 이쪽 뒤에 매트 쪽에 뚫으신다거나, 그렇게 뚫으신다거나, 아니면 바로 이쪽이나 뚫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인질전이기 때문에 퓨즈는, 그러니까 이쪽 안으로 박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V키를 통해서 창문을 깨가지고 시야를 확보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캐슬이나 뮤트 조합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저장실은 네,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안방입니다. 인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앞쪽에 존재하고요. 베스룸에서 창문을 깨면은 바로 보이는 위치에 존재합니다. 3층과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뚫리지 않는 벽이고, 대신에 앞쪽으로 리인포스 할 곳, 그리고 창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3층과 마찬가지로 2층 통째로 전부 다 쓰셔야지만 약간 맵을 넓게 보고 상대방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한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맵을 부수고 리인포스를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리인포스를 해야 할 곳은 딱 정해져 있죠. 일단 여기 겉면, 여기 두 개 이렇게 쓰고 여기도 씁니다. 아니면 여기는 리인포스 하지 않고 여기만 리인포스를 하고 여기를 뚫어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스룸 같은 경우에도 여길 막을 것인지 아니면 여길 뚫을 것인지 아니면 여길 막을 것인지 여길 뚫을 것인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계단에 상대방이 있다 한다면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뚫는 것도 되게 좋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베스룸 같은 경우에는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 바로 턱이 있기 때문에 이쪽만 쪼고 제대로 간다 하더라도 뭐 막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뚫고 여기도 뚫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공격팀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드론 최대한 부수지 않고, 그러니까 드론 최대한 깨뜨리지 않고 이용해서 구멍으로 상대방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고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잡고 나오는 듯한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위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습니다. 이쪽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저쪽 창문에서 볼 수 있고요. 뭐 침대나 이쪽에 있다 하더라도 베스룸 쪽에서 아니면 랜드르 쪽에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 창문에서도 보이기도 하고요. 의외로 카운터 칠 만한 곳이 되게 많기 때문에 캐슬도 창문에 캐슬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네, 여기까지 2층 안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웬만하면 막진 않죠. 창문이 있기도 하고 창문 시야 각도도 이렇게 막 좋은 게 아니긴 해서 트랩도어도 있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주방. 네, 여기 바로 1층 주방입니다. 밑에는 뚫리지 않는 벽이지만 위에는 뚫리는 벽입니다. 그리고 트랩도어가 위에 있고 밑에는 트랩도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외로
앞쪽도 뚫릴 만한 곳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앞쪽에 인풋을 몰빵한다거나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주방 같은 경우에는 1층 전부 다 쓰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막아야 할 인풋은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막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 방에 있는 식당에서도 여기 막으셔야 되고요. 이외에는 뭐 이쪽 방이라든지 뭐 이쪽 벽이라든지 막는 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도 막아도 되긴 하지만 밴디시 여기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밴디시나 뮤트가 그러니까 식당 쪽이나 그리고 저기 차고 쪽이나 각각 맡아가지고 이쪽으로 못 오게 한다면은 그것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들어오는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의 느낌으로 약간 그러니까 1층에서 서 있는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피아노실이 그러니까 피아노 라운지가 약간 안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보는 쪽만 이쪽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이쪽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오고 이쪽은 그냥 시야 밝히는 정도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 창문으로 넘어온다거나 이쪽으로 이쪽 벽을 뚫어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트랩도어로 온다거나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피아노 라운지가 의외로 조금은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쪽 부분도 여기 만약에 리인포스를 했다면은 여기만 보면 되니까요. 여기 보다가 그러니까 약간 피가 안 된다 하면 여기 뚫어놓고 들어가서 다시 중앙 계단으로 복귀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2층에는 두 명 정도나 한 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2층에는 일단 뚫리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니면 역으로 이런 부분에 뚫어가지고 레드 컨테이너에서 안쪽으로 오는 거를 막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쪽에 리인포스를 해야겠죠. 바로 안 죽기 위해서 여기에 뚫어놓고 트랩도어는 막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랩도어는 일단은 퓨즈가 클러스터를 인질이 있는 데다가 박진 않고 2층이나 다른 데다가 박기 때문에 피할 것도 만들어줘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역으로 이걸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퓨즈의 사거리나 아니면은 클러스터의 개수가 좀 더 늘었기 때문에 일부러 2층에 벽을 뚫어놓고 창문 바로 밑에 쪽이나 해가지고 클러스터가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인질을 역으로 키를 노리는 것도 네, 설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일단은 주방 이렇게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하 무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지하 무기고입니다. 지하 무기고는 네, 위층과 밑에가 뚫리지 않는 벽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네, 뚫립니다. 트랩도어 하나 있고요. 막아야 할 곳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바로 앞쪽에는 막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쪽에 막고요. 약간 넓게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막고 그리고 여기 두 개 쓰고요. 그리고 여기는 뚫어 놓습니다. 나머지 리인포스로는 여기를 막는 것도 되게 좋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막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리인포스를 설치를 하면은 그러니까 설치가 되는데 바로 윗부분은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윗부분에 뚫려가지고 상대방이 클러스터를 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윗부분은 조심해서 그리고 락커룸 쪽으로 들어가실 때는 조심해서 들어가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인질방에서 그러니까 디펜스나 농성을 한다면은 이 자리나 아니면 이 자리에 되게 많이 누워있기도 하며 만약에 리인포스가 이쪽이 되어있다면은 이쪽에 되어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끝 그러니까 거의 뭐 시야 싸움이라던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계단에서는 상대방을 웬만하면 계단에서 오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2층이나 그러니까 2층 이런 곳이나 아니면은 뭐 2층 이곳에 트랩도어를 미리 부숴놓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밑에 계단으로 내려간다면은 기습으로 역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이외에 제가 뭐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건 안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트랩도어가 부서집니다. 여기도 부서지지 않는 벽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 부서지지 않는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미 안에 그냥 안에 있으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쪽 가실 때 이쪽을 보고 가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수비팀이 공격팀으로 공격팀이
레드 컨테이너로 왔을 때, 그니까 밑에서 위로 보는 것보다 위에서 밑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그니까 크기 때문에 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쪽은 봉인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니까 에코가 여기 위에, 그니까 요게 드론으로 보고,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네, 이렇게 지하 무기고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뭐 별다른 뭐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되게 좋습니다. 예전에 상황 플레이했을 때 아마 제가 여기서 여기가 이 자리도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브리핑실도 웬만하면 여기도 좋죠. 근데 일단 여기를 뚫어놓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이쪽에 리인포스를 뚫었다면은, 그 건너편 방에 있는 리인포스를 뚫었다면은 약간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일단 이동하는 순간 몸이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방이나 아니면 사다리 방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으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인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였다고 확신이 든다면은 이동하셔도 몰라도, 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